나이트엘프 랍스터 낚시꾼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즈엔드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랑 초파리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고마 고마 고맙습니다. 쌀국수 먹었습니다. 디디제이 0515 질림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운 쌀국수 먹었더니 계속 재채기가 나요. HJK0797님 후원 감사합니다. 공부는 대충 좀 훑어보고 왔습니다. 네, 훑어봤는데 안 본 거나 마찬가지야. 봐도 모르겠어. 자, 안녕하세요. 야, 아 이게 기대치가 올라가지고 부담스러운데 그냥 전처럼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띄우면서 설명을 해요? 지도를 하나 띄워? 옆에다가? 근데 지도를 띄워도 내가 이렇게 여기다 띄운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 여기 가려질 텐데 손이 어차피. 코슴토치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만약에 봐봐. 카페에 올려주신 거 봤는데 지도 보고 자빠졌네. 이렇게 띄우라고? 52 1 IDH 5233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잘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이렇게? 이수자가 별로요? 이수자님이 따로 만들 거예요?
침착맨의 하수인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빼? 지저분해? 왼쪽 위로? 그럼 좀 줄여야 되네. 이러면 보여요? 글씨가? 예주 뭐 서주 뭐 이렇게 보여?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후원을 일단 끌게요. 후원을 끄고 그만 줘. 보람보람 윤보람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자, 화공과 날라리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침착맨의 하수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번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빼라고? 뺄게요. 뭐, 아니, 그럼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포대 조조죠? 조조가 그 서주 쪽으로 이제 도겸 쪽으로 쳐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병사를 물렸습니다. 갑자기 연주 지방에 그 여포가 쳐들어왔다고 해서 빠지는데, 지금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연주가 있죠. 연주. 여기가 이제 조조의 본거지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잘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유주 병주 요렇게가 공선찬, 그쵸? 그리고 기주의 원소, 그리고 이제 청주의 이제 북해 태수 이제 공룡이 있고, 서주의 유비가 이제 있고, 자, 연주의 그 조조가 있고, 이제 사례주가 이제 같이 묶이거든요. 이제 수도권이라고 해가지고 묶이는데, 예주 쪽에도 이제 도겸에 좀 영향력이 좀 있으면서, 좀 사주 여기에 이제 그 낙양도 있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빠지죠. 그 누구야? 동탁이 이제 장안으로 천도하면서 빠지죠. 그리고 이제 양주가 보면은 두 개가 있어요. 서쪽에 그 하늘색 양주가 있죠. 그 구르카 용병 검 같이 생긴 거 있죠. 서쪽에 맨 위에. 그쵸? 구르카 용병 검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양주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주황색 양주가 있어요. 그 양주가 두 개인데 한자가 달라요. 근데 이제 발음이 똑같으니까 헷갈려서 서쪽에 있는 양주라고 해서 서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형주가 엄청 높죠? 형주가 있고 익주가 있고, 익주에서 보통 이제 그 반격 대작전이 벌어져요. 진나라도 그 천하통일을 먼저 했던 진나라도 익주의 그 생산력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육국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천하통일을 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도 여기 이쪽에서 익주지방 촉지방에서 이제 생산력을 토대로 밀어내기 시작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유비가 여기 촉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될지도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갖게 했던 희망의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막 지금으로 이제 보면 이제 뭐 사천짜장 하면서 이제 사천지방 있잖아. 여기 스촨성이 이제 익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스촨성의 그 수도는, 그 수도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성도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성도다. 청두시라고 해가지고 성도예요. 계속 성도가, 계속 그 성도가, 계속 그 성도야. 그래서 여기서 막 무슨 비단도 막 특산품이고, 뭐 신발도 특산품이고 해가지고 막 좀 이렇게 경공업 이 발달한 음식 문화도 이제 막 발달하고 막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 이 산 안쪽으로는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가지고 생산량도 좋았다. 뭐 여기 교주에는 이제 사섭이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도 빼야겠다. 지도 빼니까 지도에 너무 의식을 해. 자, 조조가 갑자기 연주 지방에 그 여포가 쳐들어갔다 가지고 허겁지겁 돌아가요. 근데 여포가
분명히 이제 동탁의 양아들로서 같이 장 안에서 활개쳐야 되는데 왜 연주에 있느냐? 그것은 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동탁하고 여포하고 싸워요. 왜 싸우냐면은 이제 동탁의 이제 시녀가 있었는데 그 시녀랑 정군이 나요. 여포가. 그래가지고 동탁하고 여포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시녀의 이름은 초선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정사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나관중 아저씨가 이제 초선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왜 하필 초선으로 지었느냐? 이제 나관중 아저씨가 이제 소설을 쓸 때는 원명 교책이었어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막 넘어가려는 그 시대의 막 격변기. 그래서 막 유교 사상을 막 어? 그 군자와 의와 어? 인의를 이제 좀 앞세 그 대단한 가치로 내세우는 그런 시대였어. 근데 그 당시에 고위 관직들이 장관들이 모자를 썼는데 관모를 썼는데 그 관모를 초선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초선관이 뭐냐면은 초가 단비 초자에 선이 매미선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단비털로 이렇게 장식이 있고 매미 날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갓끈을 이렇게 묶는 게 있었어. 그래서 이제 초선관이라고 했었어.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고급이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 일진처럼 담당 이 모자 그 시녀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관중 아저씨가 어? 시녀가 이제 그 초선관 담당이니까 그러면은 초선관 담당이니까 초선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초선이 됐다는 그런 이제 추측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헬스 좋아하는 아저씨 이름이 뭐 김아령, 김바벨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아니면 뭐 명품을 좋아하는 아저씨야. 그럼 뭐 박 에르메스, 뭐 조구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바로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 신여니까 그 초선관을 이제 관리를 했을 테니까 초선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걸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여포가 불만이 좀 있었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정원으로부터 배신을 하고 왔는데 대접이 그렇게 막 밍숭맹숭한 것 같아. 자기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막 전폭적으로 밀어주지도 않고 그냥 너 아들? 그리고 나 혼자 다 해먹 동탁 혼자 다 해먹는 거야. 근데 이제 불만이 있었지. 근데 그때 이제 그 동탁파에게 원한이 있었던 원래 중앙정부에 있었던 그 늙은 원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굴러 들어왔잖아 동탁이. 그쵸? 동탁이 갑자기 그냥 잘 우리끼리 잘 해먹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어디서 굴러먹도 못한 놈이. 그러니까 이제 얘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초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동탁하고 이제 여포가 있는데 계속 이쪽으로 와서 초선이 저는 동탁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여포한테 가서 여포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둘이 사랑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왕윤이 여포를 불러가지고 살살 꼬십니다. 아 이제 아니 여포는 당대 그 뭐야 인중 여포 마중 적토란 말이 있거든요. 인간 중에는 인중이 여포라는 게 아니에요. 인중 넓은 사람 보고 야 너 인중 여포다 이게 아니고 인간 중에는 여포 말 중에는 적토마가 짱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여포 장군이 왜 하필이면 동탁 밑에서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계속 꼬드겨. 그러니까 여포가 이제 술도 마셨겠다. 같이 술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술도 마셨겠다. 막 허심탄회하게 말해요. 그래도 아빠인데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꼬십니다. 되게 당연한 말을 해요. 왕윤이. 아니 왜 아빠예요? 여포는 여시고 동탁은 동신데 어떻게 해서 아빠예요?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냥 아빠가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여포가 어? 내가 왜 아빠라고 했지?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너 천재냐? 그래가지고 작전을 짜요. 그때 동탁이 이제 상국이라고 했었잖아요. 상국이라 하면 이제 그 최고의 권력. 옛날에 이제 한나라 이제 개국공신, 소화,
뭐 조참 요까지 갔다가 이제 잠깐 끊겼던 이제 전설의 관직 박평식님의 5점 같은 관직인데 거기 이제 올라가가지고 누가 왔네 그런 상황에서 기고만장해진 거야. 그러면은 상국까지 올라왔는데 자기 맘대로 하고 하니까 사람이 이제 그 황제를 앞세우고 꼭두각시처럼 앞세우고 자기 맘대로 하더라도 슬금슬금 욕심이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황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천자가 되고 싶다. 이제 나라도 대충 막 휘어청휘어청하고 뭐 충성심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만의 왕조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자기 맘대로 막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황제한테 천자한테 연락이 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탁이 훨씬 더 덕이 많고 나는 덕이 없어서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인 것 같으니까 황제를 황제의 그 보위를 이양하겠다. 그러니까 어? 너 야 동탁 너만의 왕조를 해. 어? 너만의 플레이를 해. 이렇게 딱 하는 거야 대뜸. 근데 안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근데 주변에 막 한 명씩 꼭 태클 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막 거슬려 하던 참이었어. 그러니까 옳았구나. 의심을 안 해. 이게 여기서 갑자기 황제 자리를 준다는데 의심을 안 하고 때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잘 꾸며가지고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궁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쌀벌해.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안내를 하던 이숙이 창으로 검으로 이렇게 푹 찌르는 거야. 그래서 아! 했는데 이거 방탄조끼야. 안에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동탁이 평상시에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 갑옷을 안에 받쳐입고 있었거든. 그 비단옷 안에. 그러니까 이거 방탄조끼 아닌데 갑자기 뒤에서 여포가 야 한 발 더 남았어 하면서 방탄조끼가 있는 위로 목 위로 방천하극을 긁으면서 이제 그 동탁이 되게 어처구니없이 죽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윤 사도 왕윤을 이제 필두로 한 그 이제 그 무리가 중앙을 딱 점령하면서 이제 동탁 이제 그 부하들을 막 도륙을 하기 시작해. 어? 막 도륙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있던 그 동탁의 그 사천왕이 있거든요. 이각곽사 장제번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각곽사 장제번조가 화들짝 놀란 거야. 아니 여포가 배신을 했는데 여포는 뭐예요? 인중여포잖아.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아 그냥 항복하자. 그래서 왕인한테 아 미안합니다. 아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 동탁 탓이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왕윤이 겁대가리를 상실했어. 기고만장해졌어. 그래서 아니 너희는 용서를 못하겠어. 너희는 무조건 그 들어와서 죽어. 근데 곱게 들어오면은 착하게 죽여주고 곱게 안 오면은 막 갈기갈기 막 살점을 이제 포로 떠가지고 죽일 거야.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각곽사 장제번조가 어떻게 어차피 항복해봤자 죽고 해보니까 일단 한번 붙어보고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죽자. 어? 한번 이렇게 막 비굴하게 가가지고 막 끌려가가지고 막 숨어 당하면서 죽느니 그냥 한번 지르고 그냥 죽자. 그래서 와 했어. 근데 이겼어. 어? 왜 이겼지? 이거 오케이 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포가 져가지고 도망을 갔어. 그리고 왕윤은 아 조졌다 해서 자살을 하면서 이각곽사 장제번조가 여기 그 장안을 점령을 하면서 쫓아냈죠 여포를. 그러면서 이제 이각과 곽사의 세상이 돼요. 그러면 장제번조도 사천왕인데 왜 네 명의 세상이 아니고 이각곽사의 세상이냐고 하면은 사실 이제 사천왕이라고는 하지만 같이 묶어놓긴 했지만 동탁의 왼팔 오른팔은 이각과 곽사였어. 조금 급이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이각과 곽사가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만 보면은 되게 허접하고 이렇게 좀 찌끄레기 같지만 얘네가 사실상 동탁의 그 서량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 열심히 이제 전쟁을 했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거지. 그러니까 여포랑은 잘 싸워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
인중 옆으로니까 그냥 쫄고 들어갔는데 어? 싸워보니까 뭐야? 우리가 더 세네? 그래가지고 여포가 쫓겨나고 이각 곽사가 황제를 이제 옹립하면서 폐악질을 이제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군인인데 정치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자기한테 권력이 딱 주어지니까 마구 막 아무 짓이나 다 하는 거야. 갑자기 막 어? 가지고 막 황궁에서 막 뭐 막 축구한다던가 막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냥 갑자기 뭐 또 뭐 있어? 뭐 마구마구도 하고 막 어? 안에서 그 쓰레빠 축구 있죠? 쓰레빠 축구 황제 있는 앞에서 쓰레빠 축구 하는 거야. 그래서 심판 황제한테 말해요. 그 심판 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각하고 곽사 편하고 계속 어? 그럼 이제 유리창을 깨먹어도 황제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얘네들 세상이니까. 그리고 황제한테 이제 또 그 돈도 걸라고 그래. 누가 이길지. 그리고 황제 앞에 가가지고 이래요. 누가 더 잘생겼어? 야 너 누가 잘생겼냐? 얘야 나야.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난치는 걸로 보여?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황제가 수모를 당했다. 그래서 여포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이제 막 전전해. 그쵸? 막 여기저기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 이제 원소 쪽으로 가. 그래서 원소 쪽으로 가서 아 지금 조졌는데 저 좀 받아주시면은 좀 그냥 조용히 얌전히 잘 살게요. 이랬는데 이제 객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 손님이야 손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객장으로 이렇게 뭐 어떤 거물이 오면은 바로 이렇게 내치는 거는 좀 약간 정없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껄끄러웠거든. 원소는 여포가 껄끄러웠어. 왜냐하면 이제 동탁하고도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당연히 여포도 싫고 근데 여포의 그 위세는 대단하고 그죠? 대외적으로 막 유명한 사람이야. 유명한 인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행동거지는 되게 신의가 없어. 그러니까 받기가 싫었는데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제 곤궁한 사람을 거절하면은 그때 당시는 이제 막 인재 전쟁이었단 말이야. 혼란한 시기니까 자기 쪽으로 자기 그 세력으로 최대한 많은 인재들을 데리고 와야지 점점 세력이 커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좀 정업계 하면은 아 저쪽은 좀 통이 작다 그래서 딴 데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포를 일단 그 인지도도 있고 하니까 받아들여요. 표면상으로.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좀 여기저기 그 퀘스트를 내주는데 여포가 퀘스트를 좀 조그마한 걸 몇 개를 해내고 되게 기고만장해진 거지. 그래서 이제 막 깝치기 시작해요. 다시 또 그 여포가 이제 특징이 뭐예요?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또 깝치기 시작해. 막 막 거들먹거리고 내가 막 오니까 어때요? 뭐 살림살이가 괜찮죠? 막 하면서 역시 여포는 내가 있어야지 뭐 아니 원소는 내가 있어야지 이게 되지. 뭐 이렇게 또 이제 깝치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그 히트맨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쫓으면 좀 그러니까 히트맨을 보내가지고 여포를 암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포가 가까스로 살아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떠돌다가 장막이라는 애한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하죠. 장막이라는 애는 이제 조조랑 같은 편인데 이제 18로제후군을 통해서 이제 동맹군이 동탁을 치러 갔을 때 막 싸우다가 흩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진류태수 장막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막이라는 친구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원소, 조조, 장막 이렇게 세 명이 친했어. 그래서 원소는 그 장막을 큰형처럼 따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관우 장비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장비가 가까스로 마지막에 저주를 걸었잖아. 죽더라도 같이 죽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주를 걸었기 때문에 그 셋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이 셋은 저주를 안 걸었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이가 되게 좋았어. 왜냐하면 장막이 되게 막 의협심도 강하고 막 어려운 사람을 막 돕기를 막 좋아하고 막 호방하고 그런 거 있잖아. 막 의협 그런 거여가지고 원소도 따르고 인간성도 좋고 그랬는데 왜 사이가 갈라졌느냐? 그 원소가 이제 그 동맹군 대장을 했었잖아. 원수를 했잖아요. 그때 좀 장막이 깠어요. 야 형이 말하니까 좀 잘
뭐라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 뭐 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쪼잔하게 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안 모여.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조언을 했는데 원소가 기분이 나빴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이제 장막을 그 장막하고 사이가 멀어진 거지. 그런 상황에서 조조가 이제 그 다 말아먹었잖아요. 동탁을 쫓아가다가 말아먹었잖아. 그래서 조웅이 구해줬잖아. 그러면 이제 다 말아먹으면 어떡해. 없어. 병사도 몇 없고 막 이제 뭐 지지 기반도 막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장막이 야 너 갈 데 없으면 나랑 살아. 그래가지고 잘 보살펴줬어. 그래서 이제 그 연주에 있는 그 진류에서 계속 잘 살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조조가 카리스마가 더 있었나봐. 사람들이 조조한테 더 붙으면서 조조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장막은 좀 쪼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장막부와 조조 같은 거, 장막의 객장 조조 같은 거였는데 조조의 좀 약간 소속된 장막같이 된 거지. 그렇게 됐어. 어, 먹혔어. 아랫군번인데 먹혔어.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에서는 활약을 못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주지방이 이제 조조한테 넘어가면서 원소가 조조랑 친하잖아. 동네 친구니까. 연락을 해요. 전화를 해요. 야, 거기 장막 있지? 장막 좀 보내봐. 야, 거기 장막 좀 일단 보내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조조가 왜? 왜 보내? 그러니까 아, 뭐 할 시킬 게 있어. 이래. 그러니까 조조가 야! 야! 아무리 그래도 사사로운 그걸로 어?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하다니 넌 참 어? 그렇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막 계속 그 안 보냈어요 장막을. 근데 이제 계속 원소가 집중적으로 계속 해. 야 장막 좀 보내봐. 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장막 좀 보내봐. 그러니까 계속 조조가 야 내 가후 좀 살려주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장막이 되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아무래도 그때 당시는 이제 조조가 이제 원소 이중대 같은 거였어. 거의 그냥 원소가 기세가 되게 그 세력이 엄청 크고 조조는 거기에 붙어있는 좀 빨판 상어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는 그 빨판 상어의 빨판 상어잖아. 그래서 빨판 상어가 그 조조라는 빨판 상어가 아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결국 자기 목숨이 중요하겠어요? 장막 목숨이 중요하겠어요? 자꾸 압박을 받으면 자기를 보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이거를 못 믿겠는 거지 조조를. 그러니까 나도 알아서 살아야 될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장막 부하로 진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포가 그 FA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돌았어. 그 낯설 만한 데 없냐. 그래서 계속 취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연주에서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마침 그 조조가 도겸을치로 갔을 때 병사를 싹 끌고 갔거든. 그러니까 이거 비어있다 연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하면은 호응을 잘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여포는 그 중국 내에서 사회에서 엄청난 인지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얘를 앞장세워가지고 비벼버리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갑자기 굴러온 여포가 그 진궁과 장막이 붙은 게 여포는 사실 별거 없는데 인지도가 필요한 거야. 바지사장이 필요한 거야. 바지사장.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명이 결탁을 한 거예요. 연주 호족과 이제 진궁 뭐 장막 여포 이렇게 해가지고 기습을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장막이 원래 연주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야 문 좀 열어봐. 뭐 조조가 보내서 왔어.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잖아. 그쵸? 그럼 그때 들어가는 거야. 야 열어봐 할 말 있어. 열어봐 할 말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조지니까 연주에 이제 9군 80현이 있었는데 그중에 3현을 제외하고 77개 현이 다 정복이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조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냥 한 90몇 프로가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넘어갔어 아예. 근데 그 3개 현에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은 순옥과 그리고 정욱, 하우돈 뭐 요 정도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 다 먹히면 끝나! 게임 끝났는데 야 비벼! 야 조조 올 때까지 비벼! 그래서 최대한 비비는 거야.
어? 그래서 계속 야, 야 뻐꾸기 보냈어? 빨리 오라 그래. 야 최대한 비빌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우돈이 이제 그 누구야? 걔 누구야? 그 고릴라 그 누구죠? 고릴라 걔 누구야? 그 있잖아. 아 윈스턴. 하우돈이 윈스턴. 그리고 걔 누구야? 또 잘 비비는 애 누구야? 그렇게 해가지고 두 명이 막 비벼. 그때 이제 조조 깜짝 놀라서 돌아와.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처음에 야 나 장막이야 문 열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계책 교활한 계책을 낸 사람이 여포는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래가지고 그 이런 계책을 낸 게 진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진궁이 이제 떠오르죠. 그러면서 진궁이 딱 여포를 딱 추대했을 때 이런 생각을 이제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던 거지. 처맞기 전에는 몰랐던 자기만의 계획. 어? 여포의 무력과 여포의 피지컬과 나의 두뇌? 이게 조합되면 성공률이 아니,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쳤어. 그래서 막 했는데 거의 넘어왔는데 조조가 비빈 거를 딱 와가지고 둘이 막 신나게 붙어. 어? 여포랑 조조랑. 근데 조조가 여포를 물리칠 줄 알았는데 진궁이 그때그때마다 그 막 계책을 잘 짜가지고 막 계속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조조를 계속 밀어내요. 그래서 조조가 이제 막 지지기반도 없고 막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어요. 거의 이제 망했구나. 어? 이제 뭐 집도 이제 거의 다 털리고 망했다 했는데 그때 그 메뚜기 있죠. 황충이라고 하죠. 메뚜기들이 막 덮쳤어. 그 매호대전 알아요? 그 막 요즘에도 막 메뚜기 때 막 일어나면 오리 10만 마리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메뚜기 막 잡아먹는 용으로 그 막 대치해가지고 막 전선 만들어가지고 막 대메뚜기 그 병력 보내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막 그 그렇게 물자가 풍부한 때가 아니라서 오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번 쓸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포가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여포가 계속 이렇게 너 뺨 한 대, 나 뺨 한 대 하는데 마지막으로 꼭 여포가 한 대씩 더 때렸어. 그래가지고 조조가 많이 아팠어. 근데 갑자기 그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그냥 서든데스가 됐어. 이제 한 방만 때리면 끝이야.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된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한 방 조조가 제대로 먹여가지고 여포가 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거기서 진 게 연희에서는 아마 그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진궁 말을 잘 들어. 진궁이 시킨 대로니까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여포가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막 옆에서 게임 이렇게 잘하는 애 거 하는데 야 나와봐 나도 한판 해보자. 그래서 한판 해봐 여포가. 그럼 이제 털리는 거야. 그럼 이제 진궁이 다시 와가지고 야 내가 안 됐잖아. 그래서 하면은 어? 또 이게 어? 재밌게 재밌어 보이는 거야. 야 나도 한판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막 둘이 막 바꾸고 바꾸고 막 하다가 자리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궁의 피지컬과 여포의 두뇌가 이제 조합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궁은 여포를 바지사장으로 끌어들이긴 했지만 여포의 부하는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진궁 장막의 부하였죠. 근데 연주 지방이 결국 이제 조조의 승리로 넘어가면서 이제 장악이 되고 장막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동생 장초와 함께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진궁이 갈 데가 없잖아. 장막 부하인데 장막이 죽었어. 갈 데가 없잖아. 그리고 연주 호족들 그 따르던 연주 호족들이 어떻게 돼?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포랑 같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진궁이 여포를 막 너무 얘는 뭐 조조는 막 교활하고 어? 진짜 악인인데 여포는 어리숙하지만 너같이 교활하지는 않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연희에서. 그래서 막 진짜 좋아해서 따르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간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 근데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막 또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또 FA 시장이 나왔어. 근데 아무도 안 찾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주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서주는 도겸이 이제 죽고 유비가 이약 물고 죽을 때까지 이약 물고 기다려가지고 차지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포가 딱 오니까 다 받지 말라고 했어 유비한테. 여포는
가면은 문제만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다. 받지 말자. 근데 유비가 그 옆에 이제 조조가 잠시는 물러났지만 연주가 다시 또 그 정상화 되면은 또 서주를 올게 뻔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서주 대학살이란 그게 벌어진 거를 그 카페에도 어떤 분이 올리셨어요. 조조가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막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많은 인명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 서주로 막 전진한 거는 엄청난 효심이 없어서는 할 수가 없다. 사실상 그거는 서주 대학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서주 대효도라고 해야 된다. 누가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렇게 길길이 화를 내면서 그냥 끝장까지 보려고 하겠느냐. 서주 대효도라고 불러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 글을 쓴 게 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열받아서 간 것도 있지만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서주를 평상시에 이제 먹고 여기를 이제 지지를 단단히 하고 싶어서 하니까 조조가 연주가 이제 정리가 되면은 또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좀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포가 아 이쯤이면 얘가 좀 잘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되게 잘 대해줘요. 그러면서 심지어 여기 나 안 그래도 갖기 싫었다고. 가오충이죠. 유비는 가오충이에요. 나 사실은 도겸이 막 준다고 했는데 갖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죽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은 거라고. 여기 서주는 여포 장군에게 어울리는 곳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 그냥 그 조그마한 그 도시로 갈 테니까 여포 장군 여기 다스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여포한테 딱 맡겼는데 보통은 이제 유비의 이제 그 계산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해서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뭐 저를 뭐 죄인으로 만들지 마시고 뭐 해가지고 그냥 말석에만 넣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보통 그 대답인데 여포가 진짜?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장비가 이제 그 눈욕을 하는 거죠. 레이저를 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궁이 이렇게 툭툭 칩니다. 지랄하지 말고 지랄하지 말고 거절해. 안 그러면 여기서 다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그 한 곳에 소패 땅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소패 땅이 어디냐면 이제 서주라고는 했지만 소패는 예주예요. 그래서 폐국 폐연인데 거기에서 이제 유방이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소화랑 막 조참하고 막 번쾌랑 막 개백정 번쾌랑 해가지고 막 일어난 데가 거기야. 아무튼 거기로 가서 살게요 해가지고 이제 보내. 해가지고 사는데 이제 그 조조 입장에서는 또 서주를 먹고 싶은데 껄끄러운 거야. 왜냐? 유비도 짜증나는데 그 여포까지 있으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똘똘 뭉치면은 골치 아프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니까 그 주위의 책사가 이거를 막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얘네가 그 똘똘 뭉친다. 외부의 적이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만 냅두면은 여포랑 유비는 음흉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거기에 이제 뭐 하나 이제 좀 촉매같이 하나 뭐 촉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뭐라고 해야지? 식물 뭐 영양제같이? 촉진제. 촉진제처럼 유비한테 원수를 공격하라는 칙서를 내려라. 그때 당시에 또 이걸 또 놓치고 들어갔네. 조조는 황제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 이각과 곽사의 그 쓰레빠 축구 심판을 보던 황제가 왜 갑자기 조조한테 가 있냐. 이각과 곽사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도망 나왔어. 그래서 조조한테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이제 시켜요. 야 이거 부르는 대로 써. 그래가지고 야 유비는 원수를 지금 역적 원수를 지금 당장 공격하길 바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장도 이제 딱딱딱 찍어가지고 또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니까 이제 그렇게 보내면은 유비가 이제 원수를 치면은 비어 있잖아 서주가. 그러면은 가만 냅둬도 여포가 움직일 것이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비가 이제 원수를 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칙서가 왔으니까.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남을래? 그러니까 장비가 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비가 안 된다. 너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 남겨놓으면은 술 파티 버리고 맨날 하루하루가 클럽이고 그러면 이제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런데 아니라고. 나 술 마시면은 그 나를 죽여도 된다. 난 여기 내가 이거 맡았는데 여기서 술 먹으면 미친 놈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갔다 와라. 그러니까 알았다. 왜냐하면은 관우의 어떤 관우가 그때 당시 이제 유비의 어떤 군사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관우랑 상의도 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싶은데 장비랑은 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관우를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남겨놓자니 또 이게 못 믿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장비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니까 알았다. 그래서 놓고 갔어요. 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서주에는 여러 두 가지 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크게 그냥 서주 호족파랑 원래 도겸 따라서 온 그 조표파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도겸이 막 지금은 막 늙어서 그런데 젊었을 때는 괄괄했단 말이야. 되게 까칠했어. 막 뭐만 하면 틱틱대고 옛날에 그 뭐 서량의 변장 한수에 난 때도 같이 이제 송견하고 같이 종군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장군한테 틱틱대다가 잘릴 뻔했어. 그런 식으로 계속 틱틱댔던 일화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서주를 이제 장악할 때도 그 휘하에 단양병이라고 있어요. 엄청 그 정예병이 있는데 그 단양병이랑 같이 온 이제 처음부터 단양 출신인 조표와 원래 서주에 있었던 호족인 서주파랑 사이가 당연히 좋을 리가 없잖아. 근데 조표를 이제 위시한 단양파들은 유비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그런 틈을 타가지고 장비가 계속 장비가 술 마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지. 계속 기다려. 그래서 장비가 계속 참고 하다가 결국 한 잔만 했던 게 술잔치가 벌어지면서 클럽이 됐어요. 그때 이제 조표가 옳았구나. 가가지고 장비한테 막 시비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하다가 조표가 한 대 딱 맞아요. 맞자마자 바로 옆으로 갑니다. 여포한테 가. 헐레벌떡 가. 어? 너 때렸어? 그리고 가가지고 여포한테 지금 난리가 났다. 저쪽은 지금 막 방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막 아군 자기 막 장수들도 때리고 자질이 없다. 그 유비의 형된 입장에서 여포 장군이 가가지고 다 쓸어달라. 그래가지고 여포가 그 기회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다 점령을 해버려. 그러면서 장비가 쫓겨났어. 그래서 유비가 원수라고 이제 막 한창 싸우고 있는데 장비가 막 울면서 와. 형, 나 술 먹었어. 술 먹었어 하면서 와. 그러니까 야! 먹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한 잔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울면서 죽여주세요 하는 거야. 치트키, 가불기. 죽여주세요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죽여?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일 수도 없고 얘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단 원수라고 싸울 수가 없잖아. 왜냐면 보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뒤에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원수한테 이제 그 전쟁을 하던 걸 멈추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와중에 원수를 그냥 냅둬요. 쫓아가서 계속 때리지. 뒤통수 계속 한 대씩 두 대씩 때리지. 그래가지고 그 짓골이 돼가지고 서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그 이 병력으로 서주를 다시 탈환할 수도 없고 이제 전전긍긍 하다가 여포를 다시 만나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포가 유비가 오니까 이제 짐짓. 아 원래 이거 아웃 건데 내가 잠깐 맡아놓고 있었다. 장비가 자꾸 수비를 잘못해가지고 맡아놓고 있었으니까 다시 여기 들어오라고. 근데 얘라고 하는 순간 다 찔러 죽이겠죠? 그러니까 유비가 아니다. 나는 원래 상황이 반대가 된 거예요. 상황이 반대가 됐어. 처음에 그 헛소리,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게 유비였는데 이제는 여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원래 소패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다. 그래서 소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막과 조조처럼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포가 서주를 이제 지배하고 그 유비는 저쪽 그 소패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겠어? 기분이 어떻겠어? 유비가 기분이 아주 더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이제 안 그래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막 눈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니까 이제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말도둑질을 해옵니다. 그 여포가 말을 잔뜩 사왔는데 그걸 말도둑질해 와요. 나는 뭐 누구라고 했을까?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말도둑질을 했는데 너무나도 그 생긴 게 똑같 그 아이덴티티 개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훔친지 다 알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누구야 여포가 길게 길이 날뛰었지.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조조가 접선을 했어요. 조조가 이제 뭐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여포 너무 짜증나죠? 제가 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 제가 공격할 때 같이 호응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거든. 근데 말도둑질 해가지고 여포가 화나가지고 이제 막 갔는데 우연찮게 그걸 접한 거야. 그 편지를 오고 가는 거를.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뭐 유비가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뿌리를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 유비 쪽을. 그러니까 유비가 막 쥐어 터지다가 그만 너무 아파 그만 했는데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같이 호응해달라고 했던 조조 쪽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가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빈의 애들은 이제 조조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지. 타워 다이브로 해서 깔끔한 타워 다이브로 그 선취점을 따냈어. 여포네가. 그래서 이제 유빈애는 조조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이르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조조가 잘 독려를 해가지고 이제 여포를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관우가 이제 일화가 있는데 그 여포를 쳐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그 여포 그 서주에 여포 휘하에 뭐 누구 장수가 있는데 그 처가 두씨인데 두씨가 그렇게 예쁘더라. 그래서 그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두씨는 꼭 자기하고 결혼을 시켜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알았어. 근데 그 다음날에도 그 두씨 기억하고 계시죠? 전쟁에서 이기면은 두씨 꼭 저랑 결혼시켜줘야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조조가 알았어. 근데 또 그 다음날 두씨 꼭 그 저랑 결혼시켜줘야 됩니다. 아셨죠? 누구라고요? 두씨예요. 두씨 거기 가면은 저 그 꼭 저하고 결혼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거야. 그래서 조조도 또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호색한이었기 때문에 뭔데 이 새끼가 이렇게 연병을 떨지? 그래서 알아보니 그래서 그래 가서 보자. 그래서 갔어. 그래서 이제 여포를 공격을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여포네는 이미 그 여포의 그 두뇌와 진궁의 피지컬이 혼합된 이종 집단이었어. 그래서 막 공격을 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여포 휘하에 또 막 무협지처럼 뭐 그 또 뭐더라? 팔 뭐 있는데 팔? 팔관장? 뭐 그인데? 그 뭐라고 그러죠? 있어요? 맞아요? 팔관장이라고 있어. 그 장료, 장패, 성렴, 항맹, 후성, 위속, 송헌 뭐더라? 장패였나? 뭐 아무튼 있어 8명 그거 같이 그 무협지 같이 고수는 없어요 팔관장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뭐 장료는 뭐 당연히 아실 테고 뭐 장패도 아실 테고 송원 위속 이제 그 후성이 그 좀 많이 연희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후성은 기병대장이었는데 말 매니아예요. 인간보다 말을 더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을 그르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성 말했었나? 조성을 말해놨구나. 조성은 이제 그 여포네 이제 포크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을 잘 쏘는 친구. 그리고 송원 유속은 후성과 사이가 좋은 친구.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포네가 막 밀려서 합의까지 몰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둘러싸고 이제 조준해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제 여포네가 이약 물고 버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포가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은 힘드니까 우리 일단 술을 끊자. 술을 끊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그 조조를 물리치자.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금주령입니다. 이렇게 이제 금주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먹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후성이라고 인간보다 말을 더 사랑한 말 매니아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 매니아가 기병대장이었는데 말을 잃어버렸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인간보다 말을 더 좋아하는데. 그쵸? 그래서 엄청 상심이 빠져있었는데 말을 다시 찾았어요.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 얼마나 신이 나. 그래가지고 술자리를 열고 싶어서 여포한테 가요. 그래서 아 제가 말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되찾았습니다. 이거 기념이니까 좀 약소하게 좀 조그맣게 술자리를 좀 버려도 될까요? 그 여포가 빡쳐가지고 대가리를 깨놨어요. 이 새끼가 어? 너 옛날부터 좀 이상했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패기 시작하는 거야. 이 새끼 옛날부터 좀 이상했다고. 이 또라이 새끼라고. 이러면서 막 패. 그러니까 후성이 막 어? 막 서러워하는 거야. 막 또 매 맞고 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아니 어? 인간의 어? 90%는 다 통조림이 돼야 되고 하나만 살아남아가지고 말먹이로 줘야 된다고. 막 울면서 어? 역시 인간은 어? 지구상에 살려두면 안 되고 막 계속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친했던 위속하고 이제 송원이 와가지고 야 힘내 어 뭐 어 여포의 나쁜 새끼만 어 소새끼 개새끼만 하다가 나 도저히 못 참겠다고 어 저 자식 어 저 자식은 자기 부인하고 어 그 막 자기 친족들만 엄청 예뻐하고 우리들은 뭐 어 헌신짝만도 못하게 생각한다고 그냥 우리는 도구라고 야 우리는 송원 위속 후석이 아니, 후성이 아니고 서포트 1, 서포트 2, 서포트 3이야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도구야. 이렇게 됐는데 얘를 믿고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우리 그 반란을 일으키자. 여포가 자고 있을 때 위속 네가 방천화극을 그 숨겨. 그리고 나 후성은 적토마를 숨길게. 말 담당, 말 담당, 위속은 방천화극 담당. 그래서 송원이 그럼 나 뭐해? 이러니까 어 너는 여포를 묶어. 야 내가 방천화극 숨길래. 그러니까 안 돼. 위속이 보병장이라서 이 병장기가 어딘지 잘 아니까 위속이 숨겨야 돼. 야 내가 말 훔칠래. 안 돼. 네가 여포 묶어.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도 딱 훔치고 그 방천화극도 딱 어, 숨기고 해서 송원 이제 딱 묶는데 여포가 이제 깰랑말랑 깰랑말랑 하는 거지. 그때 이제 송원이 딱 이렇게 딱 묶으려고 할 때 여포가 딱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어 할 때 이때 후성이 후성하고 위속이 일을 다 마치고 세 명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겨우 묶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혼자 해서 큰일 날 뻔하다가 세 명이 다 달려들어서 마침 방천화극 숨기고 말을 다 숨겨놓은 미리 끝내놓은 위속 송원이 아 위속 후성이 와가지고 세 명이 다 달려들어서 겨우 막았다. 그러면서 자기 그 부하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바로 성문을 열고 투항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포가 이제 그 3대1로 떴다가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다 같이 이제 잡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궁도 이제 잡혀 들어가고 뭐 고순도 잡혀 들어가고 뭐 장료도 잡혀 들어가고 막 잡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살려달라고 막 다 하는 와중에 이제 진궁하고 고순은 말없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처형됐어요. 근데 이제 여포 차례야. 근데 여포가 왔는데 살려달라고 하면서 나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 나에게는 어 웅대한 꿈이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 조르기 시작해. 그때 조조가 이제 유비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근데 원래대로라면 유비는 가오충이잖아요. 그렇죠? 살려주시지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거기서 놀랍게도 한 번 더 꼬아 옆으로 죽이라고 그래요. 저자는 신의가 없는 자입니다. 당장 죽여야 될 줄 알아요. 거기서 유비의 가면이 벗겨진 첫 번째 순간이었다. 아무리 가오충인 유비도 여포의 이 망나니 짓은 양말 자신의 양말을 벗게 만들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비도 못 참았어. 원래대로 하면 좀 짐짓 이렇게 말할 뻔한데 너무 빡이 쳐가지고 여포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조조가 아 여포가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포가 거쳐갔던 그 많은 그 군벌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십시오. 다 그 개판 냈잖아요. 안에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되면 죽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여포를 죽이게 되죠. 근데 조조는 그때 당시 몰랐어요. 유비가 자기소개를 하는 줄. 그건 자기소개였습니다. 역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데 다 풍비박산 내놓는 역병 같은 존재, 더 큰 역병 같은 왕 같은 존재를 몰랐던 거지. 그리고 장료를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관우가 나서가지고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관우가 나서가지고 굉장히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브로맨스, 장료와 관우의 어떤 브로맨스. 그러면서 장료를 살려주면서 장료는 나중에 그 조조 그 편에 서가지고 엄청 그 군공들을 막 쌓아 나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가 다 되고 자 이제 기다렸던 뚜씨 시간이죠. 관우가 헐렁헐떡 들어갔어요. 야 뚜씨 어딨어? 그래서 뚜씨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저기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조장군 저 뚜씨 그 저 결혼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결혼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가 딱 보자마자 어? 야 뚜씨 하더니 야 뚜씨가 이렇게 생겼어? 조조가 한눈에 반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조조가 결혼했어요. 조조가 결혼했어. 그래서 관우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다홍색이었거든요.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뻘개져서 조조랑은 절대 뭘 못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관우가 뚜무새였거든. 뚜씨만 계속 찾아다니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사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아 관우 깬다. 관우 참 좀 그렇다.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이제 좀 의견을 내는 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반드시 내가 갚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유비가 이제 대충 정리가 되면서 조조 쪽에 이제 편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조가 표문을 올려가지고 유비의 이제 벼슬을 이제 받아다 주는데 계속 나오는 그 나중에 그 제갈량 구할 때 맨날 나오죠. 뭐 한수 정우 뭐 좌장군 뭐 뭐 황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 거기서 이제 좌장군 벼슬을 얻어다 줘요. 근데 그때 당시 좌장군이 뭐 대장군, 표기장군, 거기장군 뭐 이렇게 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좌장군, 우장군 뭐 이렇게 있는 거거든. 굉장히 이제 그 높은 벼슬인데 사실상 그 오자 양장이라고 하는 뭐 우금이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장료나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급에서 끝났어요. 근데 유비는 들어오자마자 좌장군을 받아다 줬어. 그러니까 이게 조조 쪽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정도면은 조조가 인간 자체를 좀 좋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좀 영웅 유비에게 알 수 없는 인간적인 끌림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조조가 이제 장패 태산의 이제 장패를 잘 이제 막 벼슬도 주면서 이렇게 잘 달래면서 이렇게 자기 표를 끌어들였듯이 그런 식의 일환으로 되게 막 높은 벼슬을 주고 잘해주고 하면서 유비를 자기네 세력으로 좀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유비는
서주의 이제 그 뭐 자사고 목이기도 했지만 실상 출발은 좀 그 소수의 장수로 이루어진 또 좀 용병 집단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그 능력 있는 관우 장비 뭐 이런 애들이 있는 소수의 그 장 대가리급이 모여 있는 그 군사 집단, 용병 집단. 그러니까 베르세르크로 치면 메에단 같은 거예요. 메에단. 그러니까 메에단을 두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메에단을 두고 싶을 거 아니야. 레이너 특공대를 두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를 딱 벼슬을 막 주면서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조조는 그 유비의 그 견적을 제대로 못 낸 거예요. 유비는 그걸로 만족을 안 했어. 미친 새끼였어. 그걸로 원래대로라면은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고 남아가지고 그냥 영화를 누리다가 끝나야 되는데 더 웅대한 꿈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조조가 황제를 이제 옹립하면서 막 뭐 했겠어. 황제 데리고 와가지고 뭐 했겠어. 이각하고 곽사는 쓰레빠 축구했는데 조조는 뭐였어? 혼자 그 뭐야 뭐 공 치면 공 그 주워오고 혼자 이제 쓰레빠 축구 막 하고 이런 거를 다 이제 헌재가 다 주워와야 했단 말이야. 심판도 보고 이제 이각하고 곽사한테 벗어났다고 해서 심판이 멈출 수가 없어. 여기 와서도 또 심판을 하는 거야. 막 자기 앞에서 막 회의실 앞에서 막 축구하고 막 야구하고 그 뭐야 테니스공 이거 테니스공 뭐죠 이거? 테니스공을 하는 주먹 테니스하고 발야구하고 창문 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상한 와중에 그 헌재의 동승이 뭐죠? 장인이었나? 그죠? 동승이 장인이죠 헌재. 장인이 그 헌재가 맨날 막 울고 이러니까 아 안되겠다 조조를 암살해야겠다 그래서 암살단을 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오자 뭐 있는데 왕자복 뭐 마등 뭐 뭔 란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충집 오석 뭐 있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다 도장 찍어가지고 했는데 유비한테도 아 너도 참가해라. 그래서 유비가 그 자기의 이제 유씨의 이제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 가오도 있고 하니까 아 이게 나도 이 조조 암살 작전에 동참하겠어. 근데 나는 이 안에서는 못하겠어. 왜냐하면은 밖에서 좀 호응을 하고 병사를 모아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내가 하겠어. 그러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더 크게 일 뭐 합류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아올 테니까 너네는 안에서 짜고 있어. 이렇게 하고 나간 거야. 그래서 나갈 때 원술이 그 뭐야 그 오만 방자하고 역적짓을 하니까 원술을 지금 공격하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 군사를 받아가지고 나가요. 나갔을 때 걸려. 조조 암살 작전이 걸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동승하고 뭐 왕자복하고 뭐 충집하고 싸그리 다 도륙이 당해요. 막 거기 막 3대가 막 멸족당하고 막 해가지고 막 싹 죽어. 그리고 유비는 나가서 원수를 깨 부수고 바로 안 돌아오고 서주를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지 맘대로 조조한테 빌렸던 병력으로. 그래가지고 그 서주의 그 자사가 누구더라? 차주였는데 바로 들어가가지고 목을 따요. 목을 따고 서주를 점거를 해버려. 그러니까 조조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니 오갈 데 없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포 원수도 갚아주고 벼슬도 따주고 했는데 그 반란 목록에 반란 그 암살 집단 목록에
유비가 있고 또 서주를 또 쳐가지고 그 장악을 했대. 너무 화가 나잖아 솔직히 이거는. 어 조조 이거 서주 대학살 거르고 너무 빡치잖아. 그래가지고 군대를 다 이끌고 서주를 다시 쳐들어가요. 그래서 유비가 아 이거는 그냥 막으면 안되겠다 알파 포메이션으로 막는다. 서주성은 나 유비, 소패는 장비, 하비는 관우가 막는다. 자 흩어져! 하고 하자마자 1초 만에 다 개박살 가지고 그 뭔지 알죠? 펑 해가지고 교통사고 난 것처럼 막 다 박살 나가지고 막 붕붕 뜨면서 다 흩어져 버렸어.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 그냥 너무 세게 공격당해가지고 막을 겨를도 없이 펑 해서 그냥 공중분해가 돼버렸어. 유비랑 장비랑 다 공중분해됐어. 그리고 하비성만 남았는데 관우가 딱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관우가 결사항전의 자세로 막 막고 있었어. 근데 장료가 그때 이제 그 관우가 도와줘가지고 조조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장료가 아 이때 은혜를 갚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관우하고 접선을 해가지고 항복하는 게 좋겠다. 항복하는 게 좋겠다니까 관우가 싫다.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근데 계속 이제 장료가 계속 거듭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곰곰 생각하다가 조건을 걸어요. 나는 항복을 하는데 조조한테 항복한 게 아니고 한 황실에 항복한 것이다. 둘째, 유비 형님이 지금 생사가 이제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생사를 알게 되면은 그곳으로 바로 달려갈 것이다. 풀어주시오. 셋째, 뚜씨를 줄 것. 뚜씨와 결혼하게 해줄 것. 세 개를 걸었어요. 그래서 조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은데 세 번째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장료가 아니 이게 뭐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일단 잘 꼬드겨서 데리고 오고 다른 참한 여자랑 결혼을 시켜주면 주선을 해주면은 관우도 뭐 그렇게 막 집착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받아들여줘서 관우를 데리고 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유비 관우 장비가 사상 처음으로 흩어져요. 그 뭐죠? 푹신푹신 열매? 그거 맞은 것처럼 2년 뒤에 보자! 다 흩어져. 사봉디 제도에서 다 흩어져. 다 강해져서 돌아오는 거야. 도톰도톰 열매를 이걸 맞고. 그래서 처음으로 유비 관우 장비는 맨날 이런 대목이 있거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먹고 있어. 근데 처음으로 흩어지네. 이게 어떻게 이게 풀어나가지? 그래서 딱 봤는데 일단 유비가 송건하고 애들이 이게 막 간홍하고 애들이 왔어. 근데 야 장비 못 봤어? 장비 못 봤대. 흩어졌대. 야 관우는 어떻게 했어? 관우 합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원소 쪽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원소가 이제 가장 커가지고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원소가 공손찬을 밀어내요. 처음에 위에서 유주의 공손찬, 유주 병주의 공손찬과 기주의 원소가 붙었는데 처음에 이제 원소가 이제 백마의 종으로 그 기병을 앞세워가지고 막 밀어붙였는데 그 원소군의 국이라는 장수가 대기병 그 전법을 사용해가지고 막아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막 둘이 치고 주거니 막거니 계속 싸웠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원소가 밀기 시작했어요. 왜 밀기 시작했냐? 그때 당시 이제 공손찬이 어떻게 입지를 다졌습니까? 다른 민족, 이민족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이제 군공을 쌓고 자기 입지를 이제 공고히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서 이민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오한, 뭐 흉노 이런 쪽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원소는 걔네랑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너 공손찬 싫지? 싫어. 나는 그래서 공순찬 그한테 나는 참을 수 있는데 얘 그 오환은 참을 수가 없대. 그치?
오한이 맞아 난 참을 수 없어. 오한 흉노 원소 요쪽에서 세 방향 네 방향에서 같이 쳐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공손찬이 그냥 하나씩 맡으면 상관없는데 얘네가 세 군데로 오니까 막기가 힘든 거지. 그러면서 하나둘씩 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의 중요성이에요. 원래는 이제 엇비슷하거나 공손찬이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이민족이 끼면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순이 밀리고 밀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역경까지 밀려가지고 역경에서 아 조정연유 대나무 테란 공고히 하면서 가자. 공고히 하면서 여기부터 공고히 하고 조금씩 공고히 하면서 나가자. 근데 그거는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거기 살다가 불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순찬이 싹 쓸리면서 유주병주를 흡수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소는 유주병주 기주 청주까지 먹었거든요. 사주를 먹었어. 사주를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이제 거의 이제 생산력이라 함은 그쪽 이제 하북 쪽에 이제 다 이제 집중이 돼 있었는데 알짜를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통일이야. 그러니까 중간 결산해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그 패권에 다다른 사람이 이제 원소형 거지. 그래서 네 개 줄을 먹고 거기를 이제 그 나눠 기준을 이제 자기가 다스리고 거기 이제 그 병주 있죠. 병주 여기 있으면은 조조가 이제 아래 있으면은 여기 연소야 여기 기주 그죠 위에 여기가 이제 유주잖아. 유주 원희 그리고 둘째 아들이에요. 원희가 그리고 청주 이쪽에 원담 첫째 아들 원담한테 맡기고 그리고 여기 병주가 아마 이쪽이야. 병주가 여기는 이제 원수 조카인 고간한테 맡겨. 그리고 셋째 아들 원상은 아무것도 안 맡겼는데 너무 좋아함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간이 삼국지를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나오고 뭐 고간 심형 뭐 해가지고 묶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원가 내에서는 입지가 되게 단단했다. 원소의 아들들하고 그 비길 정도로 그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도 웃기냐고요? 하나도 안 웃긴데요? 뭐가 웃겨? 그런 상황에서 유비가 공손찬까지 밀어내고 원소가 공손찬까지 밀어내고 이제 저쪽 이제 하북을 다 점령했을 때 이제 유비가 이제 찾아가요. 좀 나 좀 좀 그 받아달라고.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입장에서 매단이 찾아오는데 안 받을 그 군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병이지 모르고 또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이제 조조랑 이제 한판 붙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원소가 굉장히 그 교활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실제로 얼굴도 잘생기고 아무튼 막 음흉한 놈인데 카리스마가 있어서 여러 그 인간들을 다 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게 할 수가 있는 인간이었는데 문제는 이 안에 파가 좀 있었다. 두 가지로 또 나뉘고 있었다. 원소가 처음에 이제 기주에 들어갔던 한복이 다스리고 있던 기주 있죠. 기주파가 있어요. 기주파가 있고 원래 원소랑 따라다니던 원소 그 하남파 영천파 하남 영천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주파랑 하남파랑 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단 말이야. 근데 기주파는 전풍저수 그리고 하남파는 곽도신평 순심허유 순우경 이 정도 곽도순심 봉기까지 봉기도 그리고 신배는 원래 업 한복 있을 때부터 있었던 기주파인데 얘는 조금 달라. 신배는 또 따로 좀 빼야 돼. 전풍저수
원래 기주했던 기주파, 처음부터 원소를 따라다니던 곽두심평 순심허유 순우경 봉기. 근데 신배는 기주파인데 조금 다른 기주파. 무슨 기주파냐? 원소 매니아. 원소를 너무 사랑해. 원소한테 너무 충성해. 그래서 이 파의 경계를 넘어서 원소 바라기. 그래서 원소한테 그 신임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신배 같은 케이스는 그 능력도 있고 막 원소한테 충성심도 좋고 막 좋은데 단점이 있었어요. 무슨 단점이냐? 속이 좁아요. 속이 좁고 그 탐욕스러워 또.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막 트러블을 일으켜. 그러니까 원소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신배가 컨트롤이 됐어. 막 모함을 하고 하더라도 원소가 걸러서 들으면 됐는데 원소가 이제 나중에 죽으면서 얘가 이제 막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신배가 방장이라고요? 왜요? 소인배는 호민형인데.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저수 전풍은 이제 기주의 호족이죠. 근데 되게 원소랑 사이가 안 좋았어. 왜냐? 말을 할 때 되게 띠껍게 말해. 전풍이. 전풍은 말을 띠껍게 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띠껍게 말해. 그러니까 원소가 별로 안 좋아했어. 그리고 얘네가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은 자기가 컨트롤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한한파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를 점점 그 중요하게 그 쓰면서 얘네를 견제를 했지. 그러니까 얘네 말만 들으면 얘네가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얘네를 통해서 견제를 하고 얘네는 이쪽 이 기주 호족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 둘이 이렇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든 거야. 그리고 요쪽 이제 또 봉기는 실제로 한한파에서 짬이 제일 많을 거예요. 거의 20년 이상을 원소 밑에서 굴렀던 실제로 그 업의 한복을 기주의 한복을 잡아먹을 때 이 계책 자체가 봉기의 계책이다. 근데 이제 봉기는 신배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 나중에 화해하긴 했지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그리고 뭐 곽도 선생님은 알죠? 유비가 역병인 걸 누구보다도 빠르게 눈치채고 유일하게 때려잡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죠. 곽도 선생님. 그리고 뭐 신평 있고 허유 있고, 허유는 이제 그 조조랑 이제 동양 친구, 뭐 순우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기주 쪽이 자꾸 듣기 싫은 소리라니까 원소는 좀 약간 하남 쪽을 많이 밀어주는 추세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순우경도 떠오르고 곽도도 떠오르고 막 이제 뭐 신평도 떠오르고 순심도 떠오르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조조랑 원소가 이제 전쟁을 하면 빵 붙을 때가 됐어. 근데 조조는 좀 두려워했고 원소는 자신만만했어. 왜냐하면은 원소는 딱 그냥 숫자 노름으로 봐도 주가 4개잖아. 근데 조조는 해봤자 서주, 연주, 예주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리고 서주는 다 그 서주 대효도를 통해가지고 다 망가져 있는 상태고. 그죠? 봐봐. 조조가 쳐들어가서 서주 공격했지. 유비랑 또 여포랑 싸우면서 망가졌지. 여포랑 조조 싸우면서 망가졌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조조가 겁을 먹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곽가가 원소를 쳐야 되는 이유 10가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브리핑을 했어요. PPT를 했어. 뭐 원소는 뭐가 안 되지만 조조는 뭐가 되고 원소는 뭐가 안 되지만 조조는 뭐가 되고 그게 이제 시초가 돼서 나중에 이제 싸이월드에 뭐 너만을 사랑해야 되는 뭐 10가지 이유 뭐 그렇게 막 나중에 나왔죠. 그게 이제 곽가가 한 거에서부터 시초가 돼가지고 계속 퍼져 나간 거예요. 싸이 감성이라고 하면 되죠. 좀 그래서 조조가 그 싸이 감성을 많이 좋아했다. 그래서 조조가 거기서 용기를 얻고 원소랑 한번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원소 쪽은 이제 싸우는 거는 뭐 당연한데 뭐 우리가 유리하고 그럼 이제 후딱 해서 말아먹을 것이냐 아니면 길게 질질 빼서 싸울 것이냐
그걸로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기주 호족들은 길게 가자. 한안파들은 뭐 우리가 뭐 그냥 압도적인데 그냥 뭉개버리죠 바로. 그냥 뭐 길게 끌어서 뭐 좋을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된 거고, 그쵸?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기주계를 원소가 싫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바로 꽝 때려버리기로 간 거죠. 그래서 벌어진 게 관도대전이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제 나중에 어 뭐 소설에서는 뭐 당연히 뭐 지구전으로 하는 게 맞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뭐 자세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단기전으로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지구전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빵 붙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그 어떻게 됐어요? 유비는 원소 쪽으로 갔죠. 그쵸? 근데 관우는 조조 쪽으로 갔어. 근데 둘이 서로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두 양쪽이 전쟁에 붙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유비 원소가 이겨도 조조가 이겨도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은 같이 죽어야 되잖아. 그리고 장비는 어디로 간지도 몰라. 2년 뒤에 보자고 말만 하고 사라졌어. 뻥 터지면서 펑 와장창 하면서 탕 여기저기로 다 전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조는 관우를 데리고 있고 싶어가지고 그 엄청 잘해줬습니다. 막 멋도 해주고 뭐 집에 막 뭐 비단도 주고 막 금도 주고 했는데 오로지 관우는 유비랑 뚜씨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해도 이렇게 성에 내켜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 조조가 뭐 줄까 하다가 마침 여포를 잡았을 때 잡아온 적토마가 있었어. 그래서 이 나중에 싸울 때 적토마가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적토마를 줄게 하니까 관우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나중에 유비의 그 위치를 알았을 때 형님의 위치를 알았을 때 언제든지 빨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조조가 탄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비에게 또 질투를 느낀 거. 아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유비한테 갈 생각을 하다니 이 새끼는 진짜 미친 새끼다. 그런 상황에서 그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뭐 줄 거 다 줬는데 어떻게 해야지 얘를 그 잡아줄 수 있을까 하는데 일단 뚜씨는 조조랑 결혼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결혼을 주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조조 수뇌부에서 이제 머리를 짜매고 나온 결과가 관우가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갈 때 뭔가 좀 그 빚을 갚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을 세울 기회를 안 주면은 얘가 차마 그 유비를 찾아서 못 떠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은 좀 충성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점점 그 잊혀지기 마련이니까 이런 식으로 공을 안 세우게 하고 계속 냅두면은 한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냅두면은 그 승상이 계속 해줬던 그 덕에 그 감화되어서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런 작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또 놓쳤는데 조조가 승상이 됐습니다. 어느샌가 승상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소랑 조조랑 꽝 붙게 된 거야. 원소 쪽은 앞에서 말했던 막 뭐 전풍, 저수, 봉기, 곽도신평, 순심허유, 순우경, 장합 그리고 양옆에 왼팔 오른팔 안량 문추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조조는 또 조조 올스타 저쪽 하우돈 하우연
조인조홍 우구막진 이전 순욱곽과 순유 뭐 모계여건 뭐 있어 뭐 시리즈 있어 장료 장료서왕 허저조 허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나왔어. 그래서 땅 붙는데 원소 쪽에서는 이제 일단 안량이 먼저 나갑니다. 안량이 먼저 나가. 그래서 그 산수익 김책하고 국어의 김책이 나가는데 그렇게 원소가 산수익 김책만 갖고 왔으면은 숙제 검사했을 텐데 계속 말했던 그 산수익 김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소설 이제 그 구조상 이렇게 기대하게 해놨는데 약할 리는 없단 말이야. 그쵸? 딱 나오자마자 다 썰기 시작해요. 막 뭐 서황도 막 어? 좁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누가 막 덤비는데도 막 또 도망가고 다 좁해. 다 좁해니까 조조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옆에서 그럼 관우를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관우가 엄청 세니까 관우를 내보내서 안량을 물리칩시다. 근데 야 공을 세우게 해주지 말재매. 공을 세워주면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게 딱 보니까 안량이 경험치가 딱 레벨업 직전까지만 찰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렇게 유비를 찾아서 도망갈 정도는 아니다. 딱 그 경험치가 딱 경험치야. 딱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급하니까. 그리고 설사 관우가 나중에 유비를 찾아가더라도 지금 다 박살나게 생겼는데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관우를 계속 냅두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쓰면은 그 7일 대여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개념인 게임이 있나? 롤 같은 게 있나? 어 기간제가 되는 거야. 어 영구로 그 정수를 모으면 영구로 쓸 수 있는데 그 관우 조각이라고 봐야 되나? 롤로 치면? 뭔지 알죠? 모아가지고 그거 돈으로 같이 하면은 영구로 쓸 수 있는데 막 7일만 쓸 수 있고 관우 조각인 거지. 그래서 아 일단 관우 조각으로 써. 가지고 안량이 딱 나왔는데 관우가 딱 나왔어요. 근데 관우는 이때 너무 불만이 있었어. 아니 계속 그 유비는 일단 소식을 모르니까 그건 넘어가고 뚜씨는 자기 눈앞에 계속 보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너무 이 눈앞에 보이니까 계속 그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공을 세우면은 뚜씨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안량한테 바로 가가지고 팡 뵈면서 자기 입으로 소리냅니다. 뚜씨! 어필을 하는 거예요. 뚜씨! 근데 조조가 아 이거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얘는 진짜 뚜무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안량을 물리치고 조조가 밀어붙여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아마 백마전투일 거예요. 그죠? 백마전투 맞죠?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래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조조도 그 다른 장수에게는 차갑겠지만 자기 여자에게는 따뜻한 남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막 그 막 일부 다처제고 막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자기 그 첩실로 드렸는데 그래서 뚜씨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관우는 또 다시 또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전쟁을 이겼지만 아니 전투를 이겼지만 그 골은 점점 깊어만 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원소 진영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수염이 긴 장수가 안량을 참했다. 근데 되게 비겁하게 안량이 어? 저 관우 아니야? 여! 하는 순간에 목을 뱉다. 안량이라는 장수가 조주의 그 대표적인 장수들을 다 물리치고 기세가 등등한 상황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없는데 아는 척을 했다는 걸 보면은 그건 관우가 분명하다. 유비를
유비를 찾아서 왔구나 싶어서 여 했는데 갑자기 뚜시. 그래서 아 이거 유비 너 사실은 뿌락치 아니야? 너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거기서 연걸전에서도 고르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게 이게 관우가 확실한 거 맞습니까? 관우라는 증거 있어요? 관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작전으로 갔어요. 수염 길면 다 관우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수염 긴 사람 또 누구 있지? 수염 길면 관우예요? 산타크로스, 그럼 산타크로스도 관우입니까? 자, 수염 길잖아요. 관우예요? 그럼 난 산타크로스랑 의형제를 맺었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원수가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실례했습니다. 가보세요. 그래서 유비는 물러가고 문추가 씩씩대면서 왔어요. 국어 익힘책이죠. 국어 익힘책이 씩씩대면서 왔어. 아니 안량이 형이 이렇게 쉽게 죽을 인물이 아니다. 유비를 더 조사해봐라. 그리고 이거 조조 용서 못한다. 다음에는 내가 나가겠다. 근데 소설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문추가 안량보다 조금 더 셌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문추가 등판을 하면서 또 조조랑 또 붙는데 계속 또 이제 조조군을 막 유린을 하는 거야. 혼자 쓱싹쓱싹 하면서. 그죠? 이제 도도리아죠. 자봉이 이제 죽고 도도리아가 막 하죠.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갔으면은 안량이 이겼을 거야. 왜냐면 콩주머니가 있거든. 근데 콩주머니를 쓰기 전에 1합에 배가지고 쓸 틈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문추가 또 막 설쳐. 근데 이제 조조가 또 막 얘도 보내고 쟤도 보내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어떡하지? 그러니까 관우를 보내십시오. 관우 어차피 조각으로 쓴 거 조각으로 쓴 거 그냥 치를 알차게 쓰면 야무지게 쓰면 이것도 가성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애초에 뚜시 때문에 될 것도 안 된다. 관우 그냥 치를 알차게 그냥 대여하고 풀어줍시다. 아니면은 정 껄끄러우면은 보내지 말고 써먹을 대로 써먹고 죽입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뚜시 때문에 이제 얘를 장기로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관우 7일 이용 그 기간 남았을 때 문추 떴을 때 그냥 같이 잡자 해서 관우를 이제 출격시켜. 그래서 관우가 또 뚜시. 그래서 문추가 또 황당하게도 문추도 그냥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원수 쪽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내가 봤다고 저렇게 얼굴이 시뻘건 사람은 관우밖에 없다고. 그리고 뭐 관우의 뭐 그 뜻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관우 확실하다고. 뜻이 내가 들었다고.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산타크로스 화법이 안 통해. 산타크로스는 뜻이라고 안 하거든. 그리고 얼굴도 빨갛고 수염도 하얗고 까맣고 막 이렇게 막 부연 설명이 막 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안량을 죽일 때는 황 썰고 돌아가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번에는 한 막 몇 탑 겨루면서 이제 막 소리도 듣고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본 증인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궁지에 몰렸어요. 야 어떻게 된 거지? 너 저번에 아니라고 하더니 이번에 맞았네? 그러면 저번에도 넌 거짓말을 했네? 그래서 완전 몰렸지. 그래가지고 유비가 뭐라고 했냐면 관우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었는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우는 제가 여기 있는 걸 몰라서 이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지를 보내서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은 이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관우를 계속 이제 영구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가 이제 수지 타산을 딱 맞춰보니까 산수의 김차가고 국어의 김차가고 그 관우랑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관우가 가볍게 두 명을 썰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못해도 본전이니까 편지를 보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관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는데 맞을 수도 있었군요. 근데 알 수도 있었고 몰랐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었는데 알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십시오 해서 했는데 유비 쪽에서는 유비 쪽대로 난리가 난 거야. 씨발 그거 관우였어? 야 그거 진짜 관우야?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유비도 몰랐거든. 그래서 야 빨리 가서 뭐 좀 물어봐. 야 빨리 튀어오라고 그래. 나 안 그러면 나 죽게 생겼어. 그래서 관우한테 빨리 오라고 보냅니다. 빨리 오라고 보내. 그래서 그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이제 손건이에요. 손건. 간손미에서 외교의 달인. 왔다 갔다 파발마. 거의 전서구. 유비 쪽에 그냥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 손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관우한테 이제 딱 가요. 가니까 몰래 이제 접근을 해서 관우한테 딱 겨우 왔어. 거의 그냥 삼국지 시대라서 그렇지 송건은 그렇게 잠입까지 가능한 걸 보면은 닌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막 통나무로도 변하고 그냥 그렇게 좀 보시면 블랙 위도 느낌. 그래서 겨우 도착해가지고 관우한테 알려줍니다. 아니 유비가 원소 쪽에 있는데 아 여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죽을 때 같이 죽자는 그 저주 잊으셨습니까? 당장 튀어오십시오. 그러니까 관우가 막 펑펑 울면서 아 형님이 저기 계셨구나. 당장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조주한테 가가지고 이제 나 유비가 있는 곳을 알았으니까 출발하겠다. 말하려고 딱 가려고 하니까 이미 조주한테도 귀에 들어왔어. 유비가 이제 원소 쪽에 있다는 걸. 그럼 얘가 이제 아는 것은 그 시간 문제고 와서 할 얘기가 유비 쪽으로 간다는 얘기밖에 더 있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찾아온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뭐라고 하지? 피객패를 걸어 놓습니다. 그거는 그 손님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보기 싫다. 그러니까 관우가 갔는데 피객패가 붙어있으니까 돌아갑니다. 아 그래도 급하지만 그래도 이게 막 한사코 싫다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내일 와서 말해야지. 그래서 갔는데 그죠. 갔는데 또 막 할 수 있잖아. 막 야스 중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 다음날 와. 이번에 낮에 가야지. 피객패. 아침에 가야지. 피객패. 점심에 가야지. 피객패. 24시간 피객패.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조조 생각 이상인데? 이 자식? 뭐지?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제 조조가 안 만나주니까 아 지금 막 달아올라 있었어. 유비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냥 출발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출발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유비의 부인 미부인과 간부인이 있었는데 관우가 합의에서 그 맡아두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잡혔었어. 그래서 미부인과 간부인을 수레에 태우고 출발을 시작합니다. 유비를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감격했던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우시면 됩니다. 아니 그 조조가 엄청 잘해주고 부귀영화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완전 그 그지꼴인 유비를 찾아서 험난한 여정을 출발하는 거야. 시작한 거야. 거기서 이제 관우가 대단하구나.
이 충정, 충성심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아, 관우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그게 없잖아. 허가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성을 지날 때마다 자, 그 신분증 검사하겠습니다. 했는데 검사했는데 뭐 이게 뭐 허가증이 없는데요? 통행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썰어버려. 관우가 말이야. 통행증을 내놓으세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을 했을 뿐인데 거기 그 관을 지키고 있는 그 장수들을 다 썰면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관육참이라고 다섯 개의 관을 넘으면서 여섯 명의 장수를 베어 넘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그 소식이 알려지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야 이쪽으로 관우 온대. 야 이쪽으로 관우 온대가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관문장이야. 여기 지켜야 돼. 뚫리면 안 돼. 그쵸? 뚫리면은 왜 보내줬어 하면 무슨 말을 하려고. 그죠? 바로 파면일 거 아니야. 뚫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뭐 살갑게 맞이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뭐 급습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짜잖아. 근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되게 비열하게 일을 꾸미는 것처럼 써져 있어요. 그래서 보는 나도 이 비열한 자식들 이렇게 돼. 관우가 역병인데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자기 그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이 비열하게 보여. 근데 막 이렇게 막 비열하게 막 뭐 승려도 나오고 막 해가지고 막 계략을 짜가지고 관우를 막 담글라고 하는데 막 실패해가지고 막 다 썰리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관우가 또 거기서 그 만날 거야. 그 관평을 만나. 그죠? 관평과 주창을 만나. 거기서 이제 그 산적으로 활동하는 주창하고 그 양자 관평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왼팔 오른팔처럼 이제 붙어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관평하고 주창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쭉 막 쓸면서 내려오니까 나중에 조조한테 얘기가 들린 거야. 아니 그 뭐야 관우가 얼굴 보려고 계속 기다리다가 안 보이니까 그냥 출발했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아 마중 나와야겠다. 아니 그 그냥 가면은 관에 막혀서 잘 못 갈 테니까 어차피 7일 무료 그 이용 기간 끝났으면은 보내줄 거면은 그냥 확실히 보내주자.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통행증을 전달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통행증이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참 거기서 조조가 악역이긴 했지만 되게 굉장히 그 대인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관우는 그런 식으로 유비를 만나러 갔고 유비는 원소 밑에 있다가 왜 나갔더라? 왜 나갔죠? 그거를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장팀? 그러니까 왜 강튀어? 관우를 원소 쪽으로 부르면 되잖아. 유비도 관우를 만나려고 연암에서 그 조조의 뒤를 배우를 치겠다고 말하고 나온 다음에 그냥 그대로 런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어. 원소에게 실망해서인지 뭐 아니면 뭐 원소 밑에 있기 싫어서인지 뭔지 뭐 망조가 보였는지 그냥 뭐 배신 DNA가 그냥 발동된 건지 배신 주기적으로 안 하면은 뭐 그냥 몸이 뒤틀리는 병이 있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관우 만나러 가는 길 관우는 유비 만나러 가는 길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유비랑 관우랑 만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겨우 만나가지고 막 얼싸안고 막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형님 이거 보십시오. 제가 알량 참할 때 익힌 겁니다 하면서 그 패기도 보여주고
2년 만에 막 만났는데 막 서로 막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정신이 없었어. 근데 이제 장비가 없잖아. 근데 마침 이제 둘이 고성 지역을 지날 때쯤에 공격을 했어요. 누가? 거기 고성에 있는 산정 무리들이 관우를 막 공격을 해. 그래서 뭐지 뭐지 해서 막 하는데 이 대장이 엄청나게 강력한 거야. 그래서 딱 자세히 보니까 장비인 거야. 아, 장비부터 만나야 돼요? 아, 장비부터 만나야 돼요? 아니요? 나중에 만나도 되잖아. 나중에 만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비랑 막 치고받고 막 싸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조조한테 항복하고 이 형제 그 의를 저버린 이 몹쓸 녀석아, 넌 이제 내 형도 아니야. 그래서 막 공격해요. 근데 장비가 조금 더 셌거든요. 근데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돼.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우도 죽일 수가 없어. 죽이면 그 자기도 죽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관우가 이제 서서히 좀 밀리니까 갑자기 청룡 원울도를 자기 목에 겨누면서 공격하면 죽어버린다. 공격하면 자살해버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가까스로 말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좀 화를 좀 식히고 얘기를 이제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 그간 스토리 그 미부인과 간부인을 좀 지켜야 되고 그쵸? 그 또 뭐 그런 상황에서 항복을 하고 유비 형님의 뭐 그게 보이면은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자초지정이 있었다. 그리고 장비는 장비대로 그 튕겨 도톰도톰 열매로 튕겨져 나온 상황에서 고성에서 산적들을 단기로 때려잡고 자기가 수장이 돼가지고 그냥 그 약탈하면서 잘 살았대. 약탈한 거랑 잘 살았대가 같이 맞을 수가 없는 단어인데 아무튼 그랬대. 약탈하면서 잘 살았대. 그래서 이거 이 병력들하고 이 그 군량을 가지고 새 시작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장비, 관우, 유비가 다시 만나고 간손미 만나고 이때 조운이 합류해요. 조운이 그 공손찬 밑에 있었잖아. 근데 공손찬이 멸망하면서 그 FA로 나왔는데 떠돌다가 우연치 않게 유비를 만나면서 같이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비, 관우, 장비, 조운까지 합류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장비, 관우, 조운은 삼국지에서 그냥 일기토 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장수들이에요. 그게 벌써 세 명이 모였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타노스 그 건틀렛에서 보석이 벌써 세 개가 박혔다.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장조 클린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데 아 이제 우리가 갈 데가 없다. 어디로 가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게 아 유표 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유표라고 그 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형주에 그 왕 같은 존재가 있다고. 형주랑 익주에 두 그 자강두천 왕 같은 존재인 유언과 그 유표가 있었다. 그래서 형주의 왕 같은 존재인 유표 쪽으로 좀 의탁을 해야겠다. 유표는 한 황실 이제 종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이제 좀 살갑게 받아들여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유표 쪽으로 가고 조조는 조조대로 원소랑 계속 싸움을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원소가 워낙 몸집이 크다 보니까 조조가 한 몇 방 유효타를 날렸다고 하더라도 끄떡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벌어졌어요. 허유가 그 한안파인 허유가 원소한테 불만을 가지고 무슨 불만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불만을 가지고 조조 쪽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그 군사적인 정보를 다 불어버립니다. 그 원소군의 군량은 5소에 다
그 모여 있는데 여기를 급습해 가지고 그 보급을 다 끊어 버리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유랑 조조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동양 친구고 그래 가지고 반갑게 맞아들여서 아, 그 군사적 그 군사 정보를 다 이제 받아들인 상태에서 기습을 감행해요. 그때 이제 오소를 지키고 있었던 대장이 그 순우경이었고 그 이제 뒤에서 이제 그 군사를 가지고 이제 보안을 해주는 애들이 장압하고 고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오소를 기습해가지고 군량미를 다 불태워버리니까 순우경이 허겁지겁 놀라가지고 막으려고 했지만 잘 안 막히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고람하고 장압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으러 왔어. 막으러 왔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지. 병력 차이도 많고 갑자기 기습을 한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야 이거 돌아가면은 느낌이 쎄해. 왠지 코 잘리고 귀 잘리고 할 것 같아.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갑자기 그 강하게 드는 거 있잖아. 고람이 그래가지고 야 이대로 돌아가면 코 잘리고 귀 잘리고 눈 잘리고 다 잘려. 이대로 항복하자. 그래서 그때 장압하고 고람이 항복을 합니다. 제가 삼국지 14 할 때 고람 덕을 많이 봤죠. 그 나중에 조조편에서 엄청나게 그 원소 쪽 이양 물고 공격했던 장수들입니다. 고람대장군.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압하고 고람이 열심히 저 그 원소를 팰 수밖에 없는 게 증명해야 돼. 나 다시 이쪽 그 원소 쪽으로 갈 생각 없습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돼. 원래 있던 사람보다 증명을 해야 돼. 나는 여기로 아예 갈아탔다는 걸. 자, 그렇게 한 상황에서 오소가 다 불타버리면서 군량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원소는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지게 돼요. 원래는 그 사이사이에 막 무슨 뭐 첨단 과학 전쟁도 막 벌어져요. 막 무슨 막 흙 쌓았다가 막 흙 무너뜨리려고 그 위로 막 정란을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막 아래 막 뭐 땅골 파가지고 들어가고 막 과학 전쟁 벌어져.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 관도제전은 원소가 지면서 물러갑니다. 근데 관도제전에 졌어도 그 원소 쪽은 엄청나게 그 세력이 넓었고 생산력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야. 아 명치 개세게 한 대 맞았네. 근데 죽진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픈데 아직 할 말을 한 거야. 어? 아 아파. 한타 한 번 졌어. 한타 한 번 졌다고 서렌처 하진 않잖아. 그쵸? 한타 한 번 졌는데 슬래시 FF 치진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원소가 돌연사를 해요. 거기 이제 소설에서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화가 너무 머리끝까지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냥 화병으로 죽은 것 같이 됐는데 그 정사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원소가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야. 왜냐? 후계자를 평상시에 원소가 이제 뭐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후계자를 정확하게 해놓질 않았어. 그러니까 원소 슬하의 자녀 이제 자식이 첫째 원담, 둘째 원희, 셋째 원상인데 문제는 이제 원담이 후계자 구도에서 일단 나가리였어요. 원소 입장에선. 그리고 원상을 굉장히 총애했어. 왜냐면 원상이 되게 똘똘하고 얘가 싹수가 있고 싹싹하고 아무튼 잘했어. 그래가지고 원상 쪽으로 많이 기울은 상황이었어. 근데 얘를 공식적으로 원상이 내 그 정통 후계자다라고 공표를 안 한 상황이야. 근데 원소가 딱 돌연사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원소 옆에 지키고 있던 그 신배, 봉기 뭐 이런 애들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화해했다고 했잖아. 얘네가 원상파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주계랑 하남계가 있었잖아요. 그쵸? 기주파랑 하남파가 있었는데 기주파는 몰락을 했어요. 그쵸? 그 전풍 저수가 이제 마탱이가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남파가 이제 득세를 했는데 이제 그 이 안에서도 또 갈라진 거야. 하남파에서도 원상을 미는 파, 원담을 미는 파, 원담을 미는 파는 곽도 신평 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그 원상을 미는 파는 신배 봉기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원서가 죽을 때 옆에 신배 봉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짜 유서를 만들어요. 원이파는 없어. 원이파는 있었는데 안 적혔어. 소설에는 가짜 유서를 만들어. 원상한테 모든 걸 이림한다. 그래서 원상한테 딱 넘어간 거야. 근데 누가 그걸 믿냐고. 여러분들이 원담 입장인데 갑자기 돌연사를 했대는데 갑자기 유언을 남겼대. 원상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원담이 인정을 하더라도 아 그래요?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은 인정하겠습니다 하더라도 그 아래서 원담한테 줄을 댔던 인사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 생존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뽐뿌질을 넣어야 돼요. 이거 둘이 사이가 안, 그 원상파랑 원담파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는데 원상이 다 장악해.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핑계거리 뒤집어 쓰면서 이제 숙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살려면은 무조건 얘를 꼬셔가지고 이 후계자 구도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야 돼. 안 그럼 사느냐 죽느냐밖에 없는 거야. 사느냐 죽느냐. 중간이 없어. 중간에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담 입장에서도 원상하고 사이가 꽤 안 좋은데 이걸 순순히 인정하면은 무슨 핑계를 대고 죽을지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약 물고 싸우는 거지. 그래서 둘이 막 신나게 싸워요. 원담하고 원상하고 막 싸우니까 조조가 쳐들어갔어. 그때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갑자기 얘네가 싸우다가 어! 잠깐만! 야 조조가 오니까 우리들이 이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힘을 합쳐! 그래서 원상, 원담, 원희가 힘을 합쳐서 조조를 막 막아내. 막 막아. 그러니까 조조는 뭐야 얘네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하나씩 격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서 참모가 이런 말을 그냥 냅두십시오. 냅두면 또 지들끼리 또 다시 또 근질근질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조조가 살짝 물러갑니다. 그냥 공격하면은 다 격파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조조는 아들들이 원소만 못하다 해가지고 다 그냥 깨부수려고 했는데 아니었어. 지금이 적기다 해서 했는데 아니었어. 그래서 그 참모가 얘네들은 가만 냅둬서 서로 이제 화해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서 막 싸우기 시작해. 근데 싸우는데 원상하고 원담이 막 싸우는데 원상이 원담을 좁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원희도 공식적으로 원소의 후계자는 원상이라고 해가지고 원상 쪽으로 많이 이제 협조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막 좁히기 시작하니까 원담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때 원담이 뭘 했냐, 조조한테 그 콜을 보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아 그래? 하면서 슬금슬금 와가지고 그 원상 그 원희를 깨버려요. 원상 원희를 깨버리고 걔네는 흩어버렸어. 그냥 멸망시켜버렸어. 그리고 왜냐면 원소가 원래 공고 되게 강성했는데 얘네가 나눠진 상황에서 조조랑 이 세력이 같이 붙어서 싸우니까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깨졌어. 깨지고 병주자사의 고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원소 조카. 얘는 진작에 조조한테 항복했어. 이런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됐어? 다 평정이 됐죠. 고관은 조조한테 항복을 했고 원상 원인은 깨버렸고 원담은 항복했고 근데 원담이 냅두니까 슬금슬금 다시 또 사람들을 모으면서 이제 자기 밥그릇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막 부글부글 하면서 다시 또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조조랑 원담하고 또 붙게 돼요. 그때
황금투구 전설 조홍이 나타나서 원담의 목을 베면서 원담도 제거가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 다 정리됐어. 그러면은 원상원이는 원소 쪽이 이민족하고 친하게 지냈잖아. 그러니까 우한 쪽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를 끝까지 갈까 하다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얘네를 냅두면은 다시 또 세력을 만들어서 형성해서 우한거리가 됩니다. 끝까지 잡아가서 죽여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거죠. 그쵸? 그때 이제 곽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쫓아가면은 유성전투 곽가 살리기 나와요. 곽가 살리기. 그때 곽가 퇴각하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쳐들어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는데 원상하고 원희가 이제 막 이민족들한테 막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산동 지역까지 가요. 저쪽 이제 고구려 있는 지역 있죠. 그때 이제 산동 지역에 왕 같은 존재가 있어요. 공손강이라고 공손 시리즈가 계속 내려오면서 거기를 다스렸어. 그래서 거기를 왕처럼 살았어. 실제로 나중에는 그 공손연까지 내려가면은 공손연은 대놓고 연왕을 발표하고 실제로 막 자기들 안에서 막 그 벼슬도 나눠서 하고 막 했었어. 요동. 산둥이 아니고 요동. 그래서 요동의 왕 같은 존재인 그 공손, 그때 당시 공손강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도망간 거야. 근데 평상시에 조조나 막 이런 애들이 중앙 쪽에서 뭐 말을 하면은 뭐 벼슬도 내리고 하면 야, 이걸 벼슬이라고 줘? 나는 여기서 왕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서 막 건방을 떨었단 말이야. 근데 막상 조조가 계속 원상하고 원이 따라서 계속 막 올라가다 보니까 요동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씨발, 야, 왜 어그로 묻혀? 왜 여기까지 끌고 와? 뭔지 알죠? 롤 하다 보면은 저쪽에서 용 잡고 있는데 도망가다가 용 쪽으로 안내하는 애들 있어. 그죠? 야, 엘드넴은 어떻게 자기 잘 살고 있는데 조용히 몰래, 어? 몰래 전령. 전령 잡고 있는데 기랍잡이처럼 데리고 와. 그런 상황인 거야. 그전에는 얘네가 올 일이 없으니까 센 척을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 원상이랑 원희가 오니까 반갑게 맞아들이고 목을 따서 보냈어. 그렇게 해서 되게 허무하게 원소 세력이 끝나버리는 줄 알았는데 조조가 다 끌고 올라갔잖아. 원상 원희를. 그때 여기서 고관의 또 한수가 또 벌어집니다. 원래 항복을 했잖아. 초창기 항복을 했거든. 근데 조조가 신경을 못 쓰고 있을 틈에 업성을 공격을 해요. 갑자기 고관포를 발사해. 근데 또 그 세력이 또 상당히 셌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놀아서 문제지. 하나하나는 쟁쟁했어. 그래서 고관이 또 그 자기 세력을 이끌고 업이랑 그쪽을 갑자기 막 공격을 해가지고 조조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은 진압이 됐다는 거. 그래서 고관도 사망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소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막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원소가 갑자기 딱 급사를 하면서 얘네들이 하나로 묶어놨던 게 풀어져 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막 진주가 다 풀어져 버렸어. 그래서 원소라는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고. 그러면서 조조가 기가 막히게도 거의 이건 거지. 롤로 치면은 아군이 이제 킬이 아군 킬 7, 아군 데스가 21, 7대 21인데 아 그냥 한 마지막 한타 하죠 했는데 이겼어. 어? 그리고 서로 싸워. 저쪽에서 한번 졌는데 그래서 막 한 명씩 막 다 따이고 다녀. 그래서 졌어 그 상대편.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한번 했는데 갑자기 원소가 탈주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조는 어떻게 됐어요? 황제를 옹립하고 살해에다가
연주, 서주, 청주, 경주, 유주 또 뭐야? 기주 다 먹었어. 그러니까 거의 끝난 거지 사실상. 사실상 끝났어.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정리가 안 된 데가 원술도 그 사이에 죽었어요. 이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진 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다른 거 할 때 뭐 보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술도 사실 원술은 진작에 죽었거든. 원술도 죽었고 또 그 왕 같은 존재 자꾸 왕 같은 존재래. 형주에 유표가 있고 이쪽에 익주, 촉쪽에 파촉에 유언이 있고 여기 한중에 오두미교라고 종교 집단이 있어요. 종교 집단이 한 군을 다 장악했어. 그 종교 집단. 그리고 저쪽에 서량의 마등. 그리고 저쪽에 이제 손견이 막 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 끓다가 손견 탁 죽고 아우인 손권이 이어서 이제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하나 둘씩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조조가 완전 위에를 다 틀어 막으면서 거의 이제 통일에 가까워졌고 사실상 거기서 끝나도 뭐 그냥 나머지는 그냥 변방이야. 변방. 좀 아쉽긴 하지만 뭐 형주나 익주나 뭐 이렇게 뭐 양주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도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비는 왕 같은 존재인 유표한테 의탁을 하러 갔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격정적인 이제 관두대전에 이은 이제 적벽대전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적벽대전하고 그 제갈량 출사하고 와룡 출려하고 오장원의 진은별하고 다음 주에 끝나겠네요. 다음 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등에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삼국지가 아니에요. 제갈량 죽을 때까지예요. 그게 삼국지입니다. 뭐 파랑에 난 뭐 어찌고 저찌고 뭐 고평릉 사변 뭐 옌병 뭐 가난풍이 어쩌고 뭐 있어 그런 거. 안 알아도 돼. 몰라도 돼요. 뭐 양호가 어떻고 뭐 뚜예가 어떻고 뭐 누구야 뭐 문 누구지 걔? 걔 문이자 문왕이 어떻고 뭐 손호가 어떻고 다 몰라도 됩니다. 오나라 그 마지막에 그 걔가 누구지? 육 뭐식이지? 육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거의 이제 유비네가 매단을 이끌고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가 이제 지금 주요 그 포인트겠죠? 그러면서 유비가 계속 전쟁터를 역병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다 멸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무슨 계기로 떠오르게 되는지와 그 지금까지 비중이 하나도 없는 송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쪼는 과연 이 기세를 이끌고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할 수 있을지 마등은 언제 움직이는지 이렇게 됩니다. 하려면 좀 길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